내가 뭐 면책인 역사학자로서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도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을 회복을 해야 된다. 저는 주로 지식과 상관없는 책을 읽어오는 책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겁니다. 이 독서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공부는 독서를 해서 자기가 얻게 된 어떤 것 살아가는 태도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 공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저는 26년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는 중에 한 10여 년 이상을 사실은 병원 진료실 밖에서 어떤 현장에서 재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. 미디어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인문학의 핵심은 문자문화거든요. 이제 미래의 문학이라는 것은 사운드와 이미지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이 되어야 된다.